액션 갑니다. 저희 셋이 먼저 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머! 우와! 아, 이거 대박! 우와, 우와! 이거 봐! 어머! 우와! 아, 이거 대박! 우와, 우와! 이거 봐! 우와! 어때요? 여기 그냥 한 단어로. 여기 뭐예요? 넓어졌어요. 진짜로. 집을 뜯었어요? 넓어졌어? 보고 싶다. 궁금해. 아빠도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방 주인공을 모셔야죠. 지원이 방 한번 보자.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자, 문 열고.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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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머! 말해볼까? 말할 거야.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에 아마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일 거야. 입이 너무 간지러워. 널 향한 나의 행복한 고민들을 들려줄 때 너는 어떤 자기야, 어머. 방이 여기까지 온 거야? 예. 어머. 아! 우와. 의자가 이리 왔다, 자기야. 지금 여기가 책상이 됐어요. 어머머머. 오, 귀엽다. 지원이 여기 책상 생겼어. 여기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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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허나. 자, 저희가 지원이 방 이름은 어린왕자라고. 오. 어린왕자라고. 오. 지원이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먹고 그래도 이 어린왕자처럼 순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지어줬어요. 아, 진짜. 어머, 세상에. 와, 너무 좋다. 나 미치겠다. 어머나, 방 생겼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방이 없어가지고 얘 방을 창고로 해줬는데 그게 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방 같다. 진짜 방이 너무, 너무 예쁘다. 좋다. 너무 허나 친구들 이제 불러도 되겠다 진짜. 그치? 이걸 해놓으니까 얘가 그쵸. 딱 얘 네, 공간이라는 이게 조금 독립 예 무음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른 거를 이 정도만 해놔도 네. 훨씬 더 가려면 공간이 분리되는 네. 효과가 있어서 느낌으로. 네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보셨어요? 이거 네. 거실에 있던 건데. 네. 색깔을 맞아. 근데 어머나. 바로 알아보시네요. 네, 색깔을 시트지를 씌우셨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랑 분위기를 네. 맞춰주려고 저희가 시트지를 싹 입혔습니다. 네. 이게 원래 아이보리 색깔인데 네. 그리고 그때 윤신이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비웠는지 진짜 열심히 비웠습니다. 정말 이 앞까지 계속 물건이 있었었는데 선배님이랑 네. 저랑 여기 열심히 비웠거든요. 맞아요. 저랑 여기 열심히 비웠거든요. 그걸 다 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연이의 책상이 탄생했습니다. 이 위도 허나 이거 봐. 이 위도 한번 보여봐요. 진짜 허나. 우와! 우와!
지우개는 지우개대로. 허니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생활해야 돼. 이거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진짜. 아빠가 만든 거야. 지연아, 온 가족이 피아노를 포기해줬어, 널 위해서. 진짜? 비워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맞나요? 책장도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이 우그르그라. 진짜. 나도. 약간 바이킹 타는 기분이야. 나도. 자, 일로 와서. 자. 우리 우선 두 사람만. 박대리와. 네. 자, 우리 지연아 먼저 보자. 자, 하나, 둘, 셋. 와! 와! 허나 그냥 하는 소리지, 너. 아니. 내 책은 어이구 세상에나 아유 이거 몇 년 되셨어요? 이거 이것도 10년 돼가 10년이 넘었지 그 전부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원이가 노는 곳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제 공간이라고 느끼는 데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요 집중이 잘 돼 여기서 공부하면 지연이가 한번 이번에 카운트다운 하나, 둘, 둘, 셋, 세요. 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여기 책상 앉아보라고 얘기하자.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배우 생활을 3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네. 대본 볼 데가 없어서 항상 침대에 앉아서 봤었거든요. 근데도 어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Get my t-shirt. To get my t-shirt. To get my t-shirt. I came here. 나 건조기 돌리면 당신 시끄러울 텐데. 괜찮아. 이따 돌릴까? 아니야. 아니야. I went to Starbucks in the morning. 여기 이렇게 자리가 넓은 줄 알았어. 진짜. 아유, 세상. 울다가 웃다가 큰일 났네, 이거. 진작에 해줄 걸. 미안해, 자기야. 근데 사실은 방을 각자 애들 방을 주고 얘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사실은 네. 방을 만들어줄 때마다 근데 이 책상이 이제 오롯이 내 책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웅아! 지웅아! 하은아! 지웅아! 하은아! 네?
아빠 영어 공부하시는 책들. 아이 보세요 한번. 야 일로 와봐. 도와놨고요. 야 이거 봐 아빠 자리 생겼어. 와. 아유 축하드려요. 아 쿨해요 쿨. 와. 지웅아 이거 아빠 공부 자리야. 와. 완전 대박이지. 저 책상은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 얘들아? 저거 진짜 아까 허니가 살짝 얘기했어. 네. 넓은 목걸이 진작 해줄 것을. 내 방에 있던 거네. 올렸구나. 올릴 수도 있구나. 아~ 이런 게 있었어. 허니 방에. 한번 앉아볼래? 와, 부럽다. 아니, 자기 진짜. 자기야, 너무 부럽다, 정말. 여긴 누구도 건들지 마. 안 돼, 여긴 내 자리야. 아, 여기 진짜 진지하게 만들어 줄 걸. 와. 잠시가만이 만져봐. 계절이 바뀌는 테두리. 이맘때쯤 우리 여기서.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 내 주방을 옮겼을까?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오, 난 못 보겠어. 오, 엄마 아직도 눈 안 뜨셨어요. 어? 오, 네. 오, 자기야. 어? 떠봐, 떠봐, 떠봐. 떠봐, 떠봐. 여기 위에도 뭐가 있었고, 이 위에도 뭐 그때 대파랑 엄마 오른 거 아니야? 진짜 주방의 진가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 그렇게 안 울겠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지금 흡사 저희가 그 모델하우스 분양받으러 갈 때 처음 봤던 모습 같아요. 정말 너무 깔끔하고. 근데 당신 도구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울어? 사실 이 주방은 진짜 오롯이 엄마들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에너지도 제일 많이 썼는데 여기가 정신이 없었으면 맞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이 정리되면 우리 여자들은 진짜 기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 눈물을 아니, 어머니가 없으니까 지원이까지 뭐 지원이까지 지원이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엄마가 오니까 지웅이도 눈시울이 벌게지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만 멀쩡해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 유쾌한 의뢰인이잖아요. 처음으로 조용한 걸 봤어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시고 진짜 숨 죽여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방의 진가는요 열어봐야죠. 이거 이렇게 열었는데 막 와르르 못 쌌다. 그것도 서프라이즈네. 저희 신박한 정리에서 한 군데 놓쳤습니다. 예, 예. 아 역시 재밌으셔. 왜? 아니에요. 철가방이야. 빨리 우리도 보게 해줘. 대박이야. 보여주세요. 와. 와. 와.
원래 팬트리에 있던 건데? 와. 어머나. 네. 드량님. 저 이런 정적 이 집에서 처음이에요. 진짜 주방이 와. 이분들이 보통 때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놀라면 아무 소리. 그래. 네. 근데 정말 마음은 너무나 좋은데 말문이 막혀요. 와. 너무 좋아. 이게 원래 여기까지 가득 차 있었었거든요. 모든 물건이 다. 이런 여유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카테고리별로 저렇게 박스 수납을 해놓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꺼내서 여기다 놓고 뭐 쓰고 다시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 네네. 네. 여기 지금 다 들어있네요. 네. 찾기도 쉽게. 네. 우리 그때 생각나세요, 박나래 씨? 이게 구부러지고. 네, 맞아요. 휘어졌었어요. 네, 되게 네. 무거운 게 맞아, 휘어졌잖아요. 중간에 있어서. 이게 많이 휘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저렇게 무거운 물 종류, 네. 액체 종류를 넣어놓으면 아주 안전에도 위험, 네, 사고가 네, 생길 그렇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서 신박한 정리해서 뒤집었나 봐요. 뒤집었어요. 정도를 보면 한 20년인가 쓰셔도 그때 딱 들어오겠네. 자, 하나, 둘, 셋! 지원아, 좋아? 네. 하나, 둘, 셋! 봐도 돼요? 네! 우와! 같은 집 맞아요? 응. 야, 우리 집 아니야. 다른 데다 들여다 놓고 이거 아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울지 마, 울지 마. 아니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마! 울지 않을 거야. 아니, 어머니가 우시니까 괜히 제가 더. 네. 우와. 오. 아니,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원래 이런 벽이 있었나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너무 멋있는 아트홀이 있었네요. 어디 갔어? 너무 좋아요 지금. 야 진짜 시원해졌다. 시원하지? 가슴이 그냥. 우와. 아니 이게 이렇게 울리는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 이렇게 어머 이거 막 웃음소리 울리는 거 봐. 이쪽 벽, 이쪽 벽 다 책꽂이였어요. 네, 네 맞아요. 이 마리모가 떠있는 애가 아닌데, 그치?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마리모가 떠있는 게 행복한 거래요. 아, 진짜로? 집이 바뀌니까 마리모가 행복해. 얘도 행복해. 이게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어디 있었죠? 하은이, 아, 기억나는 거 없어? 맞아요, 맞아요. 저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저렇게 방치를 해놨었거든요.